다음 오늘의 주인공이신 손세호님의 인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만큼 가장 뜨거운 박수로 열렬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바쁜 시간에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4년 전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4년 전에는 5월 18일이었죠. 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또 개소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때 해주시지 않으셨던 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엄청나게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맡은 임기를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의 4년을 시민 여러분께 또 신뢰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열정과 그리고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천이 사실은 저에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지역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고민 끝에 공천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감사했던 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했고 또 부족한 게 많았지만 더 잘해보라고 또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고 또 저에게 임무를 맡겨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책임감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함께 뛰어주셨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지해주시는 우리 후보님들 오늘 최만용 후보님께서도 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공천 비화를 그냥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자면 4년 전 공천할 때는 지역위원장님께서 너 공천을 주면 가본을 받고 싶냐 나본을 받고 싶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마음에 열심히 했으니까 가본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나본이든 다본이든 열심히 한다고 대답해야지 가본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올해 공천할 때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때 가본은 신규로 오는 후보에게 주시고 저는 나번을 주셔도 되고 다번을 주셔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단지 민주당에서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을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사실 이런 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지 않겠냐 위원장님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천장은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철희 위원장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공천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저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이렇게 뛰고 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다 뭐 그런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스펙트럼이 넓은 대중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해 주시고 보증해 주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눈물 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유 기운내 내가 있잖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가면 되지 다시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이번 선거를 공천을 못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시민여러분께서 다시 뛰어보자,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같이 가잖아. 그래서 정말 이 표가 되고 호천 시민과 함께 정말 그래 다시 한번 뜁시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당에서도 젊은 청년을 민주당의 험지에 내세우면서 청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라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발의했던 조례가 호천시 청년기본조례입니다. 네, 조례라는 게 제 의지로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는데 또 시장님께서 해봐라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고 조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 조례에 호천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센터 청년위원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일해서 호천시 센터도 곧 완성이 될 것이고 호천시 청년정책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호천에선 최초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듯이 시장과 시의원이 발맞춰가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고 사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견제 기능을 하면서 시장님이 긴장하면서 일할 수 있게 도움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잘하겠다 뭐 어떻게 근데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거라고요. 어떻게 잘할 건데? 잘하겠지.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랑 논의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천시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산림을 많이 아껴서 창고에 어려울 때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민 여러분께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 돈이 포천에서 돌 수 있게끔 했다는 게 저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발의한 조례 중에서 헌혈을 장려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천사랑 청구권을 지급을 해서 헌혈하는 우리 적십자 봉사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외지에서 헌혈을 하더라도 여기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 발걸음에서 발휘되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본다라나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움직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날개를 저으시는 대로 저는 그 방향을 따라서 반드시 나아갈 거라고 굳게 또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선거복을 4년 전에 입었던 선거옷입니다. 그래서 1-나번을 단 게 아니고 1번을 단 걸 일부러 입고 왔어요. 이 의미는 1-가번이든 1-나번이든 원팀이 돼서 그때 약속했던 그대로 이 마음가짐 그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입었던 옷을 입고 뛰겠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장님께서 응선을 주시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절대 원팀으로 가겠고 네거티브 없이 남을 비방하는 그런 것 없이 내가 잘하는 걸 더 많이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이고 또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조화로운 선출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정말 이철희 여장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 크고 또 힘이 들 때마다 울타리가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촬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박동민 언론사도 오셨는데 박동민 사장님 오셨는데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초대를 하지 못했어요. 공간이 좁기도 하고 또 멀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신 뭐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중앙대학교 법학과 선배님이신 그리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선배님 감사드리고 늘 힘이 될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또
같은 법학과 안진걸 인생경제연구소장님과 그리고 국제변호사이신 김기태 선배님 그리고 박홍식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포천시가 중앙정치와 다르게 지역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좀 성과를 나타낸 것들인데요. 포천시가 노인대학이 9군데가 있고 또 이번에 포천 노인대학원을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박광조 대학원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 보고 있으니까 좀 되게 마음이 뭉클한 게 되게 커요. 한번 보고 다르게 나본을 받았을 때 선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벤처스를 운영해서 우리 이철 위원장님과 시장님께서 특별히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저는 간절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렵게 공천을 받았는데 또 공천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는 당선으로 당연히 보답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을 뛰어야 하고 또 당연히 되는 선거를 얻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간절히 필요하고 또 의정활동 하면서 엄마 아빠 속을 많이 사고 있어요. 손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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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면서 그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정치활동 하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가장 큰 빽이 저희 아빠 딸이라는 거예요. 당구사진과 딸내미 이러면은 다 알아주거든요. 유명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기도로 이렇게 성장했고 또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동의 장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태영 목사님 와주셔서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있을 때 탄원서를 막 600장씩 보여주시고 또 직접 작성해서 달려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또 보명사 큰 스님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함께 해주셨던 선배 의원님이신 이영지 의원님도 전화로 축하해주셨고 또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노력하신 최우열 전 위원장님께서도 부득이한 일정으로 못 오셨지만 저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도와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계를 은퇴하셨지만 저에게 늘 당부하셨던 말씀은 뭐든지 어떤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민생을 위해서 일해라. 그 마음 하나는 꼭 끝까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고 계신 우리 이철희 위원장님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간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4년을 더 활동하다 보면 또 경험과 경륜이 더해져서 더 많은 의정활동으로 실속 있게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 했던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한테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와주신 분들 일일이 소개를 다 못해드리지만 우리 포천시 호남향후의 포천지회 김명원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천시 탁구의
청북협회 회장님이신 청북동 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범대장, 화양면 방범대장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제 든든한 우군이 오셨는데요. 숨어 계셔서 일동 동부교회 김성일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고 또 왜 자꾸 숨어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에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하셨던 우리 상임위원이신 윤종호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박동민 포천뉴스 TV 포천뉴스 TV 박동민 또 기자님 오셨고 또 공재민 뉴스 최철규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굿모닝뉴스 굿모닝뉴스 김병영 대표님 오셨고요. 또 포천 매일신문 이은영 기자님과 그리고 우리 든든한 우군이신 또 포천중앙신문 김승태 기자님 오셨습니다. 또 누가 오셨을까요? 숨어 계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김동연 캠프에서 뛰고 있고 전국 청년단 대변인을 맡고 계신 노명관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박용훈 전국 대학생 위원장님 오셨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전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활동하고 계신데 광명시 아버님이 광명시 의회 의장님이세요. 박성민 의장님이신데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뭐 청년 활동 엄청 많이 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본 문태현 우리 사회자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동남중학교를 나오고 또 동남고등학교를 나오는데 동남중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의회 포천시의회에서 진행했던 청소년의회에서 포천시장 역할을 맡아서 상당히 시장님을 보고 싶어 하셨던 그런 청년입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기 이건구 기자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쿠키뉴스 윤영기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이 소개를 다 못 드렸는데요. 빠진 부분들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그냥 아빠 인사만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철이 지역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 딸을 위하여 멀리서 가까이서 공사 담당하신데도 시간을 내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주셔서 새와 아빠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호천시장 박용국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태영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거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유권자뿐만 아니라 포천시민 유권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딸 손세와 의장을 도와주시면 평생을 은혜로 알고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아멘으로 답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이렇게 많이 선교님이시고 산인이시라고 해서 이렇게 선사를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빠 엄마 큰 점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호! 아빠야, 아빠네.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들 4년 동안 더 잘 섬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큰 전화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저와 함께 뛰어주셔서 당선으로 보답할 수 있게끔 저 또한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단 말밖에 할 게 없네요. 다음 회기 때 뵐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